뭐가 치웠어? 더 이상 많은 걸로 알려고 하지 마. 네 목숨만 짧아질 뿐이야. 아니 어차피 이곳에서 잘려질 목숨이지만 말이야. 무슨 말이지? 넌 사람을 먹고 사는 괴물이냐? 게다가 우리 여기서 죽이겠다는 말이야? 킥킥킥킥. 나는 비요른 왜 나를 미워하나? 극도의 흥분 상태 따위 말이야. 나 인간의 에너지를 좋아하지. 두려움, 쾌락, 괴로움, 사리 같은 건 말이지.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너무 지극히 냉정한 마음 상태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녀석, 내가 맛있게 먹어치울 수 있도록 요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걸 봐라. 뭐지? 네? 나의 몸? 어떻게? 이 아름다운 유체야. 아주 부드럽고 연하지. 아, 아주 맛있겠어. 예전에 7년 전 이 몸을 너무나 먹고 싶었어. 이 고기 덩어리를 본 순간부터 다른 인간들은 어느 것도 눈에 차지 않았지. 항상 네 옆에 두고 지켜보다가 마음껏 탐닉하고 싶었는데 네 어미가 매달리면 반대하더군. 그래서 죽여버렸지. 때를 죽여버렸어. 너 이 자식. 물론 그때는 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네가 죽어버렸더라면 아마 고생할 뻔했지. 그때 먹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나저나 여전히 아름답군. 이 부드러운 마치 살아있는 육체 같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개자식, 내 몸을 건드리지 마. 바로 그거야. 그래, 잘하고 있어. 좋아, 그 감정 에너지 흥분하고 있군. 미친 변태 자식. 좋아 간지대로. 좀더 흥분해봐. 개자식 죽여버리겠다. 뭐야, 선택받은 나의 불멸의 육체, 변화의 시간, 잠시 나를 기다려봐라.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해주지. 덤벼라. 뭐야, 고문관이야? 필라 한방 먹여줍시다. 네, 오늘 엄지척 했습니다. 엄지척. 자, 필라 한번 더 써줍시다. 아, 사람 한 다 써볼까? 부모님, 빨리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저는 피자, 치킨, 햄버거 다 먹고 싶습니다. 돈가스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요. 닭강정도 먹고 싶고. 네, 콩국수 어떠냐고요? 아, 나 콩국수는 좀 별로더라고요. 냉면은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국수 종류는 좀 별로더라고요. 있으면 먹는데 굳이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이것이 인간 그 육체의 진정한 힘, 불멸의 육체란 말인가? 악취가 나는군. 자, 각오해라. 자, 화이어 필라 한번 날려줍시다.
이런 기분, 이런 기분 처음이야, 김오찌. 응? 역시 주인님의 말씀대로 나 혼자로서는 역부족인가? 돼지 같은 자식아, 내 몸을 내놔. 안 그러면 더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또 해보겠다는 거야? 시지플레오, 넌 이미 내 거야. 너에게, 이건 이미 내 거야. 너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지. 근데 왜 CG의 몸이 저기 있을까요? 이용? 사라졌네? 웨딩드레스 버리지 말고 챙겨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게 눈앞에서 놓쳐버리다니. 사실 사람 모형 케이크 아닐까요, 저거? 어, 뭐야. 깜짝이야. 까톡이 또 왔네요. 와우! 90호님 초코에몽 감사합니다. 와, 오늘 대체 몇 개를 받은 거지? 오늘 붉은대게 통새우버거에다가 초코에몽에다가 네 저번에 받은 아이스크림바 30개 들어있는 세트랑 그리고 GS 모바일 상품권 5,000원어치 많이 있네요. 일단은 네, GS부터 사가지고 도시락 먹방 한번 하고 그러한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순차적으로 먹방 할게요. 저번에 츄파춥스도 받았습니다. 츄파춥스 가가지고 그 여자 직원분이 계셨는데 알바생이 계셨는데 츄파춥스 두 개 꺼내가지고 네. 예, 또 여기 그 뭐냐 이거 쿠폰으로 계산해 주세요 하니까 저 딱 쳐다보더니 띡띡 해주고 한 다음에 다 되셨어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얘 뭐 하는 애지? 그러면서 뭐 하는 애인데 츄파춥스 쿠폰이 두 개나 있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물 받아놓고 비꼬는 건 좀 아예 비꼬는 게 아니고 그 직원분이 그랬다고요. 그 직원분이 얘 뭐길래 츄파춥스를 두 개나 쿠폰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이 초코에몽 유통기한 잘 보라고요? 초코에몽 유통기한? 잠깐만 아쉽다. 입장권 확인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자, 지나가도 된대요. 말이 없어지셨네요. 아, 괜찮습니다, 뭐. 네. 90호님, 마음만으로 감사해요. 아꼈네, 네. 제대로 아꼈네. 쪽으로 갑시다. 타이니로 가기 전에 아 여기 형 여기 없지. 타이니로 이거 악트러스 맞음? 주인공 어디감? 지금 주인공 얘잖아요. CJ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은 빡쳐서 90호님 이름 까겠네. 아, 안 까요, 안 까. 그럴 수도 있죠. 저번에도, 네, 유통기한 지난 거 한 번, 네, 쓰려고 갔다가, 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네, 좀 그랬어요. 기분 좋게 살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네, 그 유통기한이 다 된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 돈 주고 사왔습니다. 누가 그랬지? 그래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누가 후원했냐고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타인으로 갑시다. 엄플 챙겨라, 보물 상자에서. 여기서요? 여기 보물 상자에서 챙길 수 있나요? 네, 잘 넘어갔습니다. 라인맨님, 라인맨님. 보물 상자, 어디 보물 상자예요? 어디 보물 상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와우! 부지포님, 웰치스. 웰치스 원 감사합니다. 이 맵에서 원플 챙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원플 한번 찾아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끝부분에 무례로부터 챙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지포님 실명 밝힙시다. 네, 이번에 진짜 웰치스예요. 맞아요. 웰치스 제가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웰치스 말고도 스파클링인가? 예전에 그거 많이 먹었었는데. 스파클링에서 뭐 쿠폰 줬던 것 같은데? 전파 쿠폰 줬었나? 웰치스 맛있습니다. 원플 일단 얻었어요. 원플 원플 얻고 전맵으로 돌아갑시다. 전맵으로 RTV 쪽으로. 네, 웰치스 1.5리터짜리 광명 식자재마트에서 990원에 팔아요. 되게 쌉니다. 1.5리터짜리 990원에 팔아요. 광명 식자재마트에서 990원에 팝니다. 원플은 법인료가 쓰기 좋아요. 틀렸습니다. 무시포님 틀렸어요. 제 빤스 줄무늬 빤스인데 색깔이 틀렸습니다. 포도맛만 있어요. 네. 언제? 짜장면 아니고요. 도시락 먹어야겠다. 무례로브 얻었다. 무례로브 한번 볼게요. 오, 좋다. 이거 누구한테 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도시락
삼각이랑 웰치스 같이 먹나요? 웰치스는 일단 사놓고 나중에 마실게요. 뭐냐 GS에서 도시락 플러스 음료수까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뭐냐 통새우버거 먹을 때 웰치스 같이 먹을게요. 통새우버거 후원온 거 먹을 때 같이 먹겠습니다. 뚜껑 따인 웰치스 모르겠어요. 네 아이한테 줬어요. 네 듣고 있어요. 라이맨님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봤어요. 게임하면은 못 보겠네. 채팅창 읽고 있어가지고 게임하면은 못 보겠어요. 너무 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의 로브 아이한테 줬어요 벌써. 네 지금 2장 진행하고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얘네들은 뭐야? 아 응 알았어 아빠. 모두 보시고 계셨나요? 제발 관원들한테 아이를 봤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봤는데? 이름이 미나래요. 혹시라도 관원에게 애를 들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왜 애를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사대로 가야 돼. 사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관에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이제 4대로요.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갑시다. 바하라 쪽으로 가야 되나? 네, 저장 자주 합니다. 나르실리온 때처럼 플레이 하시나요? 트랑콜리로 가야 되나? 트랑콜리? 나르실리온 때처럼 플레이를 한다는 게 뭔 뜻이지?
아닌데. 4대가 어느 쪽인가요? 4대가 어느 쪽이에요?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어디서 가야 되는 거야? 4대가? 아니 맵을 봐도 지도를 봐도 나오질 않아요. 지역이라도 이렇게 표시하게 해놓으면 이제 어? 4대가 어딘지 나오지도 않아요. 길찾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확실히. 그 지역 주변까지 안 가면 나침판에도 안 나와요. 옛날 게임이니까 뭐 그렇다곤 해도. 하하라로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일찍 말씀해주시지 아깝다. 자 갑시다. 봐라 이쪽 아니야. 저 위에가 4대인가 보다. 저 위에가 4대야 보니까. 여기다 뭐야 4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녀석들이 없잖아. 버스가 있군. 4대로 갑시다. 아 맥주 하나 꺼내올게요. 너무 덥네요. 와 맥주 드세요? 완전 어른이시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치킨에 맥주 이런 거 안 마시고 콜라 마십니다. 아 해천나님 들어가시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무 꿈 꾸시고요. 네 일장에서 4대 한번 갔었는데 워낙에 마을이 많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깜빡했습니다. 네? 아이 뭔 저주입니까. 자면서 와무 방송하는 꿈 꾸고 있으면 아마 기분 좋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령 마을이군. 이런 곳에 집회 장소가 있긴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런 잘 모른다는 말이야? 한심하군. 교주인 네가 교단의 집회 장소도 모르다니. 그런 4대 집안의 집안을 모두 찾아볼 수밖에 없겠군. 마을이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몽캠 아니고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정신이 혼미해져요. 4대 나가서 세이브하고 오라고요? 고아원 가서 타이거 마스크 맞고. 여기가 고아원인가? 어린 소녀 모모. 어? 미나에다가 모모도 나오네? 설마 사나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밖으로 나가서 세이브 좀 하고 올게요. 아 여러분들 저 잠깐만. 아 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잠깐만 저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 시원하다. 물 한번 끼얹고 오니까 시원하네. 됐다 가자. 안심해님 어떻게 되셨길래 요즘 방송 안 하시던데 왜 어디 가셨지? 자 타이거 마스크 얻으러 갑시다. 타이거 마스크 얻으러 갈게요. 실비아. 몇 년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웨슬리아 캐서린밖에 남지 않았어요. 경고 먹었다고요? 왜요?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주시오. 이렇게 흉흉한 시대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큰 실례라오. 일전에 어디선가 이상한 복장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고요. 아 그래요? 일자리 구해가지고. 그럼 탈출하신 거네. 그만둔 게 아니고 탈출하신 거네. 취직했으면은. 네. 성공한 거네요. 네. 아 접어가지고 직장 알아본 거라고요? 아 진짜요? 실제로? 타이거 마스크 되게 좋네요. 누구한테 껴줄까? 얘한테 껴줄까? 타이거 마스크 껴줄게요. 호이표 빼주고. 네 아이샤님 안녕하세요. 이모티콘이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아이샤님 안녕하세요. 네 애들이 다 컸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엘리어드하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가져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다 죽어가는 이 늙은이뿐이라오. 나중에 와무급으로 좀 생긴 캐릭터 동료되던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통 벗고 있어가지고 캠이 지금 이런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알몸 아니구요 반스 입고 있습니다. 멘딩툴 얻어줬구요.
집 옆에 술통에서 아이템 먹으라고요? 술통이 있었나 여기? 언덕 북쪽이요? 언덕 북쪽? 북쪽 북쪽 여기 있는 건 먹었고요. 네, 언덕의 하얀 집. 아우니 이코에도 재밌겠다. 이코는 무슨 게임이에요? 예전에 벼랑가에서 상자 먹은데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내려가야 됐나? 에릭서 저게 아니었나 보네요? 내가 못 찾는 건가? 내가 못 찾는 건가? 어디 있는 거지? 술통? 도대체? 술통 다 찾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야? 에릭서 뒤에 술통이야. 에릭서? 에릭서, 에릭서. 내가 못 찾는 거야? 아니 무슨 이거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에릭서 뒤에 술통이라고? 아니 언덕 위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덕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언덕 아래 있었네. 언덕 아래 있었네. 잘 찾아왔었네.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 사람이 실수도 안 하면은 그거 기계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 뭐야? 4대 지부의 비밀 집회 장소 들어가지 맙시다. 일단 여기 이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여기? 아무가 존나 못 찾은 거임. 네. 자 들어갈까요? 저 언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언덕이만 찾아다녔는데 언덕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어제 빨쳐주시던 분이 또 들어와가지고 한 200개 주고 갔어요. 나머지 13개는 이제 네 파스들이 준 것 같고요.
쳇! 마르티니에 있던 녀석들이 알려져서 모두 도망갔나 보군. 아니야. 뭐야? 그럼 이곳이 함정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 말씀하세요. 뭐 이곳이 함정이든 뭐든 우선 방에 불이라도 켜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확인할 수도 없잖아. 어제 빨추 한 3,800개인가? 카카오 공식 빨추 1위 됐습니다. 카카오 공식 빨추 순위 1위에요. 가장 빨추 많이 받은 PD. 오랜만이군요. 아이 아가씨, 너였군. 뭐야, 불을 왜 안 켜? 빨리 불 켜. 뭐? 키덜트 분이 3,500개인가 3,000개 쪽 3,100개였나? 3,100개인가 그래 그 정도 받았다는데 제가 3,800개 받았어요. 악셀 루디 페리라는 사람을 만났네요. 벌써 5년이 지났나요? 후훗. 그때는 작고 귀여운 여자애였는데 어느새 다 큰 어른이 되셨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도 아가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주가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그리트 교단을 정리하신다는 것과 직접 마르티니 지부를 습격하셨다는 것. 빨간 야스오예요? 얘 키가 왜 이렇게 커? 거인이네, 거인. 저 히끄무레아 해적같이 생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야? 너와 아는 사이야? 이자는 배어원의 신보 악셀 루디페. 교단에서는 그 백발마인 악셀 또는 천명검사 페리라고 부르지. 네, 신체 비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가씨가 마르티니를 습격하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직접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가씨의 어쩌고저쩌고 네, 제가 이 검을 뽑으면 어떻게 끝을 내는데 아가씨께서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성화령을 두고 물러나 주십시오. 지금 협박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협박하는 겁니다. 아가씨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가씨, 잘 생각하십시오. 저 언제까지나 교주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성화령을 두고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선대 교주의 뜻을 이어받아 썩어가는 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갈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군요. 그럼 갈을 뽑겠습니다. 악셀, 나 싸우는 건 그리트교에 대해 배교하는 행위이고 배신자는 살아있는 채로 창자를 꺼내 나무에 감는 형벌에 처한다. 잊지는 않았겠지? 굿, 이번엔 교주님의 협박입니까? 저는 무슨 형벌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배어머님에게 충성을 다짐한 몸. 한 가지만 더. 무엇입니까? 배어머는 어디에? 유감이지만 그 질문은 답해드릴 수 없군요. 그럼 너를 지금 즉시 심판하겠다. 만약 제가 지게 된다면 저의 이름을 걸고서 죽기 전에 교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게 된다면 교주님의 시신을 특별히 빙옥 유리관 속에 안치해 보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띠용. 뭐야!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이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 야, 이거 뭐, 진짜 완전 내 변태 성욕이 장난 아닌 것 같네. 네크로필리아네, 네. 네크로필리아네요. 자, 오십시오. 죽어주십시오, 아가씨! 쟤 공격하는 거 왜 이렇게 빨라?
폰 스파이크 아이한테 쓰면 필살기 게이지 빨리 찬다고요?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얘로 갔다가 한 대 때려가지고 안쪽에다 집어넣겠습니다. 크! 이것이 성화령! 걸으세! 걸으세! 오우 야 거의 다 잡았네? 크! 강해지셨군요! 아가씨! 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시간이 없어. 제 이름을 건 약속 지키겠습니다. 배어머님의 신복인 저는 항상 그분의 옆을 지키면서 항상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느끼게 된 것인데 근래도 배어머님은 꼭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못 봤나?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니 그분의 사생활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일 배어머님과 함께 교단에 오를 때 하루하루 무엇인가 달라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뭐 관리받고 있는 건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면은 설마 뭐 피부과 원장님이랑 뭐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겠죠? 대재앙이 내릴 것이래요. 그 의미는 죄송합니다. 주교님, 배어머님이 말씀하신 대재앙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배어머님의 신복이라고 해도 배어머님은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어머니 행방은? 배어머님은 교주님께서 교단을 정리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곧장 공화국 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라이센스가 하인게임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걷는다고요? 악티러스는 복돌이 때문에 망했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CD 되게 많이 뿌렸다는데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CD를 가지고 있어요. CD를 되게 많이 뿌렸대요. 그리고 초회판도 전부 매진됐었다는데. CD 복돌이 때문에 망했다고 들었는데. 씨. 아베스타 제2권을 획득했습니다. 오, 좋아. 네, 꽤 잘 나갔대요. 망했다기보단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냥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뽑아내서 그런 거 아닌가? 여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르티니 가서 아이템 다 넣어줍시다. 마르티니까지 가야 돼? 진짜 힘들게 만들어놨다. 방금 무빙 뭐지? 방금 무빙이요? 뭐 어떤 거요? 그냥 적절하게 그 뭐냐 마주치려고 할 때 점프하면은 피해서 갈 수 있어요. 네. 세이브 해놓을게요. 냉기의 서클링 넣어놓고.
마르티니로 같이 갈까요? 그 치토스 따라다니는 애도 호랑이였나? 고양인가 호랑인가? 마르티니 가서 메르엠 쪽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자전거 예전에는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안 타요. 네, 세이브 수시로 합니다. 저는 신문 구독하면은 주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마르티니로 갑시다. 마르티니에서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뭐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아, 여기 마르티니 가는 게 진짜 복잡하게 해놨어. 치사하게 해놨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고 세이브 합시다. 메르엠으로 바로 갈게요. 이게 그 트리 오브 세이비어인가 뭔가 하는 건가?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전신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내 캠 좀 꺼놓을게요. 하이장을 보고 못 참은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엉덩이에 땀 차서 그래요.
토네이도도 몬스터예요. 세이브 합시다. 어, 뭐야? 아, 저건? 왜? 말이야? 누구? 어, 마리아하고 만나나 보네? 장군님, 그 계집년에 데려왔습니다. 어우, 야, 이거 발로 차면 어떡해? 저 자식이! 이거 놓지 못해! 뭐 하는 짓이야! 군인들이 너무 많아. 이들은 들어간다. 우리도 잡혀. 제기라, 저 애는 내 친구야. 구해줘야만 해.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봐. 저 많은 적들 봐. 너의 친구뿐만 아니라 너 또한 잡혀. 쯧, 그만해라. 이 계집년에 엘하이브까지 이송해야 하니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네! 장군님! 대단하구나. 계집애인 네가 소리 하나 지르지 않다니.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럼 안 되겠군.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도록. 네, 장군님! 오, 일어나네? 용케도 일어났군. 그럼 지금부터 제수를 엘하이브까지 이송한다. 헛!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호 끝! 실시! 끌고 간대요. 가운데 서라. 장군님! 모두 나를 따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나 좀 놔봐. 부모님 군대 가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익혀두세요. 네. 아니, 나 좀 도와줘. 저 녀석을 꼭 구해야만 해. 안 돼. 먼저 베이먼을 죽이는 게 순서야. 그녀를 구할 시간 없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어. 그러나 저 녀석은 나 함께 자란 오래된 친구야. 저 녀석을 보고서 그냥 절대 지나칠 수 없어. 나를 도와줘. 도와주면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뭐든지? 정말? 오, 뭐든지 안 돼요? 정말이야? 뭐든지 안다고? 아주 좋은데? 뭐든지 안다거라. 시켜볼 게 많군. 그럼 그리트교의 의식에 따라 맹세를 해. 알았어, 뭐든지 할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등에 문장을 새기는 거야. 문장을 새긴다고? 뭘로? 이곳에서는 할 수 없으니 일단 여관으로. 혹시 칼? 글쎄? 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그리토교의 의식에 따라 맹세하는 방법을 사람 등짝을 칼로 긋는 거라고? 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직폭력단체도 아닌데 그 등짝에 문장을 새겨서 무엇을 하려고? 보통으로서 그리트교의 영원히 맹세를 하는 거지.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 문장은 그저 그 사람이 그리트 교도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 뿐이야. 야, 이렇게 미개한 풍습이 남아있다니. 야, 그 이쁜 등에 상처가 나면 어떡해?
왜 멀쩡한 등을 칼로 그어야만 하는 거야? 정말 야만적인 행위잖아. 그따위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차에 문신을 해. 그따위 방법이거나 야만적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우리 그리트기어에서의 의식 방법이야. 정말 미개인들이나 어울리는 의식 방법 같군. 아, 시즈가 나하고 머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네. 똑똑한 애네 시즈가.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고 아무처럼 네 똑똑한 그런 네 얘 현대에 있었으면은 비공식 멘사 회원이었겠네. 딱 보니까 남자 녀석이 정말 말이 많아. 야이씨 당연하지. 남자든 여자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등을 칼로 긋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 마리아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나 보지? 구해야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구해야만 해. 웃옷을 벗고 등을 나한테 향하게. 뭐해 어서 채... 이용. 자 마음대로 그어봐라. 좋은 말로 해. 옷을 벗었죠? 아 주의점. 맹세의 의식을 하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으니 형아 상하지 않게 옷이라도 물고 있어. 그럼 시작하. 어 뭐야 왜? 아니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뜸들이지 마. 시간 없어. 에? 야 뭐야 이거. 아 시즈 쫄았네. 쫄? 어 쫄. 시즈야 쫄? 쫄. 마리아를 구하고 싶지 않아? 쫄? 쫄. 마리아 그냥 구하지 말자. 어? 시작한다. 용? 뭐야 시즈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 너 등에 있는 문장 언제 어떻게 생긴 거야? 등에 있는 문장? 아 그거 생긴 거 아니고 생긴 거야. 생겨? 2년 전에 내가 관원을 하나 죽였는데 그 관원이 죽기 직전에 나한테 마법을 써서 생긴 거야. 원래는 손목에 문장이 새겨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 그 문장이 온몸에 생겨났지. 야 온몸에 용문신을 했네. 와 대박이다. 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다 문신했네. 아 참 씻어서 안 닦아지니까 그냥 귀찮아서 놔두고 있어. 혹시 이거 지우는 법 알고 있니? 아니 몰라. 이씨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빨리 하기나 해. 아니야 일단 옷을 입어. 옷부터 입어. 이용. 왜 하다가 말아? 에? 나중에 한대요. 알겠어요 슈. 오 슈도 나중에 또 슈도 동료되나보다. 저 엘리어드님 이미 전체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어드님이 이 중요 회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 통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엘리어드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회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프리세브나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중요한 회의이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야 얘기하고 있는데 씹는 거 보소. 엘리어드님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곳에 오신 후로 항상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신 적도 없으셨고 항상 무시하시고. 엘리어드님 슈 부관이 묻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든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엘리어드님 이번 회의는 항상 상당히 중요한 회의예요. 우리 프리셀로나 군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방치 플레이하는 중이에요? 아, 그런 거였어? 엘리어드님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먹은 거 아니야? 엘리어드 저런 애는 네 저런 애는 고치려면은 네
그 러시아 형님들이 그 물리치료사들 있잖아요. 러시아 형님들 물리치료사 데려와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엘리어도 지금 네 자기 얼굴 좀 다쳤다고 지금 저러고 이제 기분 상해가지고 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리치료사 한번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형님들 와줘가지고 물리적으로 한번 치료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닥쳐! 엘리어드님 아 말이야 제발 좀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 에? 난 말이야 너의 그 재수없는 상판과 말투를 보고 들을 때마다 재활의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다 알겠어? 그런 부탁한다 애가 완전히 삐뚤어졌어 애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휴 나 혼자 있게 해줄래요? 이거 보니까 체인지 당했네 여러분들 사실 그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 마리아가 엘리어드한테 이렇게 같이 쓰러졌잖아요 같이 쓰러졌을 때 돌 깔아뭉개질 때 체인지 당했네 그래가지고 의식이 뒤바뀐 겁니다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엘리어드는 품위를 지키고 네 이런 네 고분고분한 네, 고분고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품위를 지키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엘리어드를 보면 완전 마리아 성격이랑 똑같죠 예전 마리아 성격이랑 네 아 둘 다 별로였다고요? 그렇군요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는데 오빠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빠는 깊이 후회할 거예요 마리아의 진심을 알기는 그날에 마리아도 쿠키원을 맞들고 변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얼굴 한 이 정도가 날아갔어요 이 정도가 얼굴이랑 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밖에 절대 못 나가요? 동전을 들고 다녀야겠지 뭐 어저리 바보 같은 녀석 쓸데없는 짓을 했군 똑똑하게 생겨서 최소한 바보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폭력적으로 변했네요 우리 엘리어드가 달라졌어요 마무 빨추 왜 저래? 빨추 어제 빨추 3800개 주고 가신 분이 빨추 또 200개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빨추가 지금 고정으로 돼있는 겁니다 어제 빨추 8300개 3800개 달성했습니다 3800개 장난 아니죠? 카카오 공식 빨추 1위에요 제가 이제 키덜트 분들 제쳤어요 제가 누구한테 엄청난 원한을 샀나 봅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엄청난 원한을 샀나봐요 막 트위치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막
헛소리에 대고 있고, 막 복돌이 쓴다 복돌이 쓴다 이러는데 여기 이렇게 입구가 보여주니까 멍해져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제가 강퇴했더니 다른 아이디로 또 만들어 와가지고 CD 케이스만 보여주고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CD 케이스만 보여준다고 막 네,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네 안에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안에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헛소리를 자꾸 해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 묵직하게 팩트를 날려서 폭력이 된 걸까요? 그래 얘네들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넘겨줍시다. 악트러스 CD가 초에 파는 5장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PC 파워진에서 브로브로 받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두 장 있어요. 두 장 이렇게 저 집에 CD 엄청 많습니다. CD 전용 책장도 가지고 있어요. CD 한 다 합치면 200장 좀 넘을걸요? 고전게임 CD만 200장 넘게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도 그 뭐냐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길다랗게 돼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CD 넣는 그거 6장짜리인가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형거긴 한데 제게 형거고 형게 제거죠. 자 회의를 드디어 시작을 합시다. 엘리어드 이곳은 높은 분들과 회의하는 곳이야. 자세 좀 어떻게 해봐. 저 자식이 보관. 네 준비한 자료를 장군들에게 보고하게. 네 지금까지 프리셀로나 상태와 실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리셀로나 군은 8개월 전 정부군의 가디안에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대체병기 MAR을 국산하는데 성공하여 디아디라 남서쪽 공업단지에서 약 3개월 동안 40대 양산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거 진행하기 전에 세이브하고 끌려고 했는데 오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끌려고 했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보세요. 네. 저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도 돔 세테판 연구지구 에스테뉴 토탈 공업단지 이 세 구역이 거론이 됐대요. 생체병기를 그 세 곳에서 만들고 있나 봅니다. 난 돔으로 가겠다. 돔은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방해하지 마. 수도 돔은 가장 중요한 정략지라 그곳의 탈환 여부에 따라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각하! 이런 중요한 작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해서 그렇게 무작정. 아니 이번 작전은 엘리어드가 제일 적격이네. 내가 엘리어드를 추천한 건 내가 엘리어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일세. 그러니 믿고 맡겨보게나. 다른 장군들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게나. 훗! 그런 뜻이네? 시지콜코라 회의가 다 끝났으면 난 도매 갈 준비를 하러 나가겠다. 후에나 나를 찾을 일이 있어도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찾지 마라. 역시 동부장이 최우선이다. 나는 그와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네. 오 비밀 친구가 됐나 보네요. 아니 각하 저런 자 약속을 하시다니. 나 그는 비밀 친구 관계라네. 조건 만남이라고나 할까?
각하 그 제가 부당한 약속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약간 억지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아니 이게 기사가 각하께 조언을 조건을 제시하다니 도대체 무슨 조건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에 내 목적은 언제까지나 레이그란츠 그 개자식을 베어서 녀석의 가슴살을 씹어먹고 심장에 있는 피를 짜서 마시는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든 이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나는 모든 결정을 내 판단 위주로 하겠다.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개가 아니니 나에게 명령 따위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했었지. 밥솥아! 야 기억력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저거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하고 있네. 마모보다 기억력이 수업 배 낫네. 그런 거 아니죠. 엘리어드의 동생인 레이그란츠는 그의 분노를 폭발시킨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아. 엘리어드의 동생?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엘리어드가 잃어버린 것은 프라이드.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가기 힘들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말이야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결국 프라이드는 자신 스스로 쌓은 탑이었을 뿐인데. 아니 프라이드가 뭐가 중요하다고. 가지고 그렇구만. 프라이드는 당연히 중요하지. 원래 양념파거든요. 프라이드보다는 양념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여기부터 L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에? 디아디라 안에 들어가서 세이브해라. 알겠습니다. 전방에 3초가 힘찬 함성 발사! 와! 소리가 작다! 전방에 힘찬 함성 3초간 다시 발사!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함성 질러주는데 내가 지를 필요가 없죠? 이러고 있으면 되죠? 뭐야 도주 실패야?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큰일나요? 에이 안걸려요. 사람이 그렇게 많을텐데 걸리겠어? 야 거기 25번 훈련병 25번 훈련병 와 뭐 오 너 지금 함성 제대로 불렀어? 함성 제대로 질렀어? 에? 네? 네? 뭐? 네? 자식이! 아, 네. 잘못 들었습니다.
자식이 이거. 이렇게 되겠죠? 네, 잠깐만요. 네, 라인맨님, 네, 다시. 어. 아, 세이브 안 하냐고요? 세이브 할게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 여기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일단 요 안쪽에 뭐 아이템 있나? 없겠지? 올라갑시다. 아니 세이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아 참 뭐 있나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아 참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욕을 또 하지. 자, 뉴 세이브. 자. 아, 얘 못 껴야 되려나? 많이 없네. 마리아 초상화 좀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얘 못 껴야 되지? 방패 레더 시즌 웨딩 드레스 아답터 스텔 타이거 마스크 일단은 내 낄 수 있을 만한 거 다 들고 나와볼게요. 펄 이어링 스피리추얼링 프로테트링 이건 좋나요? 오. 일단 네 빼볼만한 거 다 빼볼게요. 흥계완제 밑은 탈장가 네, 무게 오버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낄만한 거 다 빼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아이템 껴봅시다. 얘부터 한번 껴볼게요. 물힙 롱힙이 더 좋네요. 롱힙 끼시다. 레더쉴드 KML 껴주고요.
타이거 마스크 끼라고요? 그리고 건강구두. 건강구두가 좋은 것 같네요. 건강구두 껴줍시다. 그리고 돼지의 손목. 히마티온 껴줄게요. 껴주고 스피리추얼링? 이거 좋나? 자, 그리고 뭘 끼는 게 좋을까? 지금 2장이에요, 2장. 앞세 하나 못 낄까요? 가네트링 낄까? 파이럴. 스킬 뭐라고요? 쯔바이 날리는 거 없네요. 쯔바이 했던 거 없. 헐 이어링이 없는데? 지압구도 껴줄게요. 지압구도. 그리고 콜라다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스피리추얼링 끼라고요? 아 진짜요? 몬스터한테 150% 추가됨이에요? 웨딩드레스 입어줍시다. 어 이거 왜 이렇게 근데 많이 떨어지냐. 스피드 완전 떡됐네? 스피드 완전히 떡이 됐네요. 이제 무제왕 바뀌었지. 냉기에서 이거 깰게요. 네. 지금 신발 제일 좋은 걸로 끼고 있어요.
신발 제일 좋은 걸로 끼고 있습니다. 와, 너무 떨어지는데? 다 떨어져? 실크 머플. 안에 무기점 가면 새 화장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들 다 넣어줄게요, 이제. 무용도 꺼내줍시다. 무용도. 네, 이제 2장이에요. 들어갑시다. 무기전부터. 네, 면류관 얻었어요. 면류관 얻었어요. 어척검은 모르겠어요. 얻었는지 안 얻은 못 얻은 것 같은데요. 아, 둥글레트 못 먹으면 다시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너 머리 아프다. 아, 안 되겠어. 아, 뭐야, 여기 회복밖에 안 돼? 아, 나 미치겠네. 세이브를 왜 안 넣어 놓는 거야, 여기다가? 아니요, 스티바이엘도 아직 안 샀습니다. 어, 이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링겔 게이터? 와, 이거 좋네. 이거 두 개 살까?
요거 두 개 살까요? 이거 두 개? 레이건 2연타예요? 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일단 저 잠깐만 네 그 뭐냐 물 좀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물 좀 한 잔. 사서 무제방 100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레이건이랑 레더게이트 하나 살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두 개 살게요. 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템파이기가 없습니다. 템파이기가 없어요. 템을 버릴 수만 있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면 영원히 가지고 있던지 버리던지 해야 돼요. 아이템 네 다 해놨어 넣어놓을게요. 잘 잡네요. 네 잘 잡고 얻는 거 보니 레벨업 많이 해야 돼요. 자, 얘 레더 실드 껴주고
자, 못 껴주는지 봅시다. 껴줄까요? 머리 누더기 모자 계속 끼는 게 좋으려나? 자, 이제 아이템 진짜 다 꼈죠? 아이템 낄 거 다 낀 거 같아요. 자, 세이브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할 게임. 이 게임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창 찔리면 피가네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CD 완전 새핑으로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네, 뭐 나중에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바로 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네, 이거 국산 게임이에요. 국산 게임. 자, 세이브 해봅시다. 세이브 해주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